많이 밥 먹었고 우리도 약간 먹었으니까 한 2인분만 먹어. 일단 솔직히 목살은 싫어. 왜? 기름이 너무 없잖아. 삼겹 두 개 한 점. 오케이, 오케이. 역시. 오케이. 자. 에이. 눌러. 야, 할 일 없으면 누르긴 하지. 옆에 있어요. 어.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고기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구만. 확실해요. 기름이 있어야 네. 되고. 맞아요. 그 철학이 둘이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정말. 네. 또 다른 나예요. 어, 맛있겠다. 오, 맛있게 먹었다. 야. 왜 그렇게 손 찍어서 돌아가게 해버리면. 근데 왜 조금 더 사장님, 고기는 저부터 안 주시네요. 어차피 너로 인해 돈 버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진짜 맛있어. 뭐 좀 더 먹을래? 삼겹살 먹자. 삼겹살 2인분. 뭐? 아유. 부르자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또 품짝이 잘 맞으니까 더 잘 드셨나 봐. 맞아, 맞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냉면 먹자. 나 후식 냉면. 난 물냉. 난 그냥. 야, 고맙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재준이 맛있게 먹는다. 와. 진짜로? 배부르다, 이제. 불고기 먹을래? 나는 항정살 더 먹을래.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뭐야? 어, 이거 판정 잘못된 거 아니에요? 냉면을 먹고? 냉면 먹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앞에 게 다시 뒤로 붙은 거 같은데? 냉면을 먹으면 당연히 끝난 줄 알고. 맞아, 후식. 그래, 맞죠, 후식. 맞아, 맞아. 이래서 뭐 팥빙수를 먹으러 가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삼겹살 한 번 더 시켜. 뭐야, 그럼 다시 리프레시 된 거야? 내가 한 바퀴 더 돈 거예요. 불고기 먹을래? 나는 항정살 더 먹을래. 그리고 거석 불고기 전골인데 너 돌솥밥 먹어? 좋아. 근데 찌개도 좋아. 하나 먹어야 되지 않아? 혁신적이다, 진짜. 언니 아까 냉면 시켰는데. 찌개를 많은 쪽으로 드시고. 항정이랑 불고기랑 다 주세요. 네네. 이거 또 먹는다고? 아 근데 먹다 보면 땡겨. 아니 근데 은영아 눈치를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누나. 사랑해. 둘이 너무 장난해. 눈치를 주세요. 사랑한대, 사랑한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야 돼. 어때? 네. 야, 야. 와, 돌솥밥에 불렀어. 이거 다음 날 아니야? 다음 날? 누군지 생일이야? 아니, 아니에요, 진짜. 약간 그러지 메비우스의 띠 같아. 우리 이거 밥 굽는다? 약간 니까 심용으로. 너무 좋지. 아, 깍두기가 있네. 이거. 언니 또 깍두기는 먹어? 야채는? 아니 이거 너네 몰라? 이거 불고기에 원래 이거 깍두기나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 잘게 썰어서 이게 불고기의 맛을 저해하지 않게 좀 이게 딱 눌려야 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눌려야 돼. 야 이것도 거기에 마요네즈를 지금 넣은 거야 언니? 어, 이것도 한번 먹어봐 면이랑 같이. 알았어. 너 근데 크림 파스타 좋아하잖아. 아 나 완전 좋아하지. 난 매니아야. 이게 약간 한국식 크림 파스타 느낌 내니까. 어, 나랑 똑같네. 진짜 맛있지. 깍두기 완전 잡아줘. 그리고 여기가 제일... 한 번만 먹어, 나 믿고. 아니, 아, 조금만, 조금만. 안 먹어도. 아, 요만큼만 먹어봐. 그냥 맛만 봐봐. 네, 나 배불러, 배불러. 아니, 요만큼만 맛만 봐봐. 내가 이걸 넣은 게 무의 소화 기능이 있어, 진짜로. 뭐 좀 더 먹을래? 고기 더 시켜라. 아, 피글이잖아. 그만. 밥을 먹어가 끝내야지. 밥을 아, 제일 싫어, 저런 맛. 그래, 그냥. 사장님, 저희요. 예. 이거 치워주시고요. 삼겹살 2인분만 다시 구워. 삼겹살 2인분. 예, 예, 예. 네. 5인분, 3인분, 와, 10만 원. 돌솥밥, 아, 이 자막 사라지는 거 봐. 어이, 뭐 슈퍼맨 스타워즈네. 야. 야. 이제 이거 한 줄씩 드시면 돼요. 한 줄씩 드시면 돼요. 한 줄씩 드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을 잘라. 원래 저렇게 어, 카오라 먹게 정말. 안 씻어. 헬리오 배웠어. 안 잘라? 많이 배웠습니다. 저걸 호르륵 면처럼 먹는다고? 마냥. 국수 마냥, 그렇지. 대박. 오마카세 같네, 지금. 오마카세. 어. 와, 아우, 역시 아, 곱치기를 해야 돼, 곱치기. 아, 벌써,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와, 대박이다. 걱정하지 마. 아, 저렇게 먹으면 안에 엄청 맛있어요. 그렇지. 아, 곱이 빠지질 않아. 곱이 빠지지 않아. 이렇게 먹는 애를 30분 기다리게 했으니. 아, 와. 아, 이게 두 번째 줄이라고? 두 번째 줄이야. 천천히 먹으세요. 너무 맛있다. 언니, 먹을까? 안 먹을게, 언니, 안 먹을게. 너 다 먹어라. 아, 와.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네. 거를
좀 참고 다 주는 거예요. 일단 제 배를 웬만큼 채워놔야 접시가 비어있으니까 다음에 소고기가 준비돼 있어. 와, 신난다. 채울까봐 걱정. 안 채워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먹어. 와. 맛있어? 야, 근데 어디 갔어? 여기 이만큼 있었잖아. 아, 어디 갔어? 내가 뿌려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없어져. 난 인간 소스 가져가. 맞죠? 나 잠깐 소스 가져가. 아, 야, 너무 빠르다. 그래, 희재 위주로 줘. 우리는 천천히 먹으면 되니까. 아니, 이건... 그러니까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왜? 만드는 속도가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가. 와, 저 고기 꼬치 봐. 오뎅인 줄 알았지? 고기! 정말 대박이야. 고추를 끼우고 고추. 너무 꼬치에 꽂아가지고 통으로 삶았어. 식성들이 좋으니까 결과를 다 개발했구나. 야, 우리 정신 참 좋은데? 스튜디오에? 그것만으로 이제 와, 끝났다 정말. 국주시 없어. 오늘 큰일 났습니다. 아, 건배해. 건배하자. 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게 뜯어먹기 좋겠던 이렇게 칼집을 냈네. 야, 맛있어. 와, 잘 끼운다, 잘 끼운다. 와! 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마술사 아니야? 없어. 안 드셨어요? 아니, 너 그게 아니라 여기 내려놨지, 잘라서. 여기 어디 있겠지? 그래. 엄청 빨리 먹어. 이게 없는 걸 보면 그냥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데 믿으면 안 돼. 와, 진짜 맛있어. 거의 약간 흡입 수준이에요, 진짜. 와, 진짜 좋다. 얘 지금 두 개 먹었어. 어? 하지 마. 지금 반도 안 먹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야, 지금? 지금 한 50은 됐지? 15. 어머! 15? 거짓말 하지 마. 언니. 쳤잖아요. 어? 심해서 위성실 나와서. 미소실이 아니라 미소실이 아니라 미소실. 와. 야, 세 개 지금 다 먹어가지고. 와, 나 지금 하나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진짜. 이게 요거에 반으로 나눠서 그래. 그래, 저게 생각보다 저 꼬치 하나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통이도 많아 이게. 무슨 대학교 앞에 어묵 먹듯이. 어? 와, 저거 봐, 무슨 솜사탕 먹듯이. 오케이. 됐네. 다섯 꼬치? 다섯 꼬치를 먹었어. 철학이 있으시네. 근데 가족 전체가 다 잘 먹는다고 하고요. 가로로 하려니까. 아버님이 진짜 잘 드시네. 조금 심없이 아버지도 좀 나오시네. 계란 추리알. 추리알 꺼내야 돼. 좋아, 좋아. 추리알. 나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추리알. 옆도 칠 때 30알. 아, 진짜요? 우와! 알지, 알지. 와, 지금까지. 와,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냄새 대박이다. 미쳤다. 거의 알탕인데, 알탕. 맛있겠다. 매출이 알탕. 매출이 알탕인데? 와, 씨발.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좀. 프랜차이즈 떡볶이 같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그만 드세요. 국주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 너. 먹는 게 뜨거워. 뭐 배달이 왔어? 배달이 왔어? 배달이 왔다. 아빠, 뭐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봐. 지금 뭘 시킨 거야, 지금? 처음에 이제 희밥이 양이 많은 걸 아니까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적을 줄 알고 이렇게 주문을 해놨는데요. 근데 국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아, 세바네. 아니, 오빠 지금 뭐예요? 희밥이는 좋아하는데? 피자랑 치킨이야. 야, 너무 많아. 피자 지금아?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먹어야죠. 난 못 먹어. 어? 먹어야죠. 그래, 야, 이것도 난 못 먹는다. 그래, 먹자. 먹어. 먹어. 오빠, 야, 굳자. 굳자. 굳자, 이거야.
있어. 안 돼, 가만히 있어. 뭘부터. 지금 얘도. 오빠, 그래 한마디로 계속 먹고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와, 프로와 아마 내 차이는. 너. 대단하다 진짜. 와. 오 우와. 우와.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냥 저희랑은 좀 다른 사람이니까. 아 진짜 많이 먹었어. 참. 그래 곱창 먹었다. 야 곱창 짜장라면 이거 있었어. 와 곱창을 먹었잖아. 야 진짜 어. 대박이다. 천천히 보니까 사람이 기품이 있어 보이네. 내가? 응. 아니 내가 막 급하게 먹으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 천천히 먹으면 좀 덜 먹게 되잖아. 어, 아무래도. 오늘 또 콜라 붙었구나. 원래 콜라 있는데? 그래서 맛만 봤어요, 맛만. 이게 더 안 좋아. 맛만 봤어, 진짜. 닭을 먹어. 그냥 콜라도 먹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콜라 안 먹어. 어? 시금치 제일 맛없는 생각 뭐지? 근데 이게 뜨뜻한 게 맛있네. 간다 먹어.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걸 때린 거야. 근데 요즘에 그 비건 분들이 먹는 콩으로 만든 소고기 맛 나는 거, 당 분들 또 있거든요. 콩고기? 네, 그런 거는 괜찮잖아요. 야, 그 콩고기 이거 고기 같지가 않던데? 그래, 그거 콩고기 콩이야. 결국은. 먹어봐도. 닭다리 이제 언제 먹을지 몰라. 하나 먹어줘. 맛있네, 이거 먹으니까. 진짜 다 그리울 녀석들이다. 진짜 나는 이 라면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아따, 형준이 역시. 물 대충 맞췄는데, 아. 뭘 시키겠지. 야, 다 대충이 아니라 다 너의 그 경험과 감각이지. 라면을 그리고 야외에서 먹어야지. 네? 행복은 하다. 너무 맛있어. 그러게. 피자도 이거 이제 못 먹잖아요. 야, 그 피자는 쥐약이야. 피자는 원래 또 하나 먹는 거보다 두 개씩? 일단 샌드위치로 해가지고. 야, 피자 봐. 잠시 헤어지기로 했어? 이 맛들을 오늘 잘 표현해. 진짜로. 이별해줘, 이별한 건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봐요. 어, 호중이도 파이팅 있네. 아, 호중이 맛있게 좀 알려줘. 최대한 이 맛을 기억해 놓으려고요. 이거 근데 3개월 정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야. 네. 그 느낌을, 맛의 느낌을 잘 저장해 놔야겠다. 아하. 맛있겠다, 이거. 그지, 준호가? 야, 안 익은 거 보고 맛있겠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 익으면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 그러면. 참 신기해. 대박이다. 안 익은 거 안 익었잖아요. 어차피 못 먹은 거 뻔히 아는 거. 고기 집어먹은 거 아니지? 어? 생고기 집어. 이뻐. 지금 고기 먹은 거 아니었어? 뭐요? 아, 생고기. 과자 먹었어, 과자. 너 생고기 먹었다고? 누가? 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야, 저거 드신 거 같아. 주여비 대박이다. 야, 주여비가 아무리 움직이 싫어도 생고기 먹겠네. 저거! 저거! 어, 진짜야? 아, 진짜. 저거! 어, 진짜야? 아, 진짜. 야, 이게 뭔 일이야? 준호가 고기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그래? 오늘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생고기를 좀 먹어봐야겠다. 하나 먹어. 요거. 좀만 먹어. 오! 맛있다. 맛있지? 응. 이리 와봐, 준호가.
거기 참기름에 된장. 된장. 참기름에 된장. 괜찮아. 맛있어. 너 이거 먹어봐봐. 주워봐. 야만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응? 쫄깃하다. 쫄깃하다. 오! 야, 주여봐, 잠깐만. 와, 이거는. 이게 진은 야, 진짜 찐이다. 진은 다르긴 다르다. 와, 진짜 찐이다. 아니, 다이어트가 문제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구분하는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나한테 물어봐, 나중에. 야, 저거를. 아까 거랑 좀 다르지? 응, 아까 거는 부드러운데? 응. 오래 씹어, 막 기름이 있어갖고 고소하고 맛있어. 오래. 맛있는데? 맛있지, 근데, 진짜. 오빠, 고기 얼마나 남았어? 어우. 아빠다. 야, 7개 있다. 고기가. 뭐? 어, 7개 있어. 그럼 3개 정도, 3개 정도 생으로 먹자. 3개 정도 생으로 먹자고? 야, 야, 난 3개는 생으로 먹자. 그냥 간식 먹는다고 생각해. 이따가 저녁 먹고 고기 조금 맛만 보자. 네 팩만 구워. 어? 네 팩만 구워. 나머지 세 팩은 생으로 먹자. 야, 다섯 팩뿐이 안 남아있어, 여기. 아, 그래? 야, 저 가스레인지 왜 가지고 왔냐? 갖고 간 게 아니라 있어서 써본 거고. 어. 과자 구워 먹는다며. 고맙다. 고기가 두꺼운 줄 알고 아빠 열 팩도 안 집었는데 얇아. 어우, 맛있겠다. 아니, 구워 먹는 건 당연하지. 이게 맛있냐, 세게 맛있냐. 솔직히 저 기다리는 것보다는 생이 훨씬 맛있어. 기다리는 생고기를 좋아하게 된 게 고기 시켰을 때 저거 굽는 거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때부터 집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 대박이다, 대박. 회충량 먹냐? 깨끗해. 야, 난 너 같은 애 처음 봐.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거 아무튼 이거 오늘 1등한테는. 네, 1등한테는 무조건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니까 상품이다. 네네. 다섯 그릇을 제일 빨리 드시는 분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먹는 거에 주특기야. 아. 저희 집은 밥 그릇이 요거보다 좀 더 커요. 제가 원래 가오면, 가오면. 난 그거 저 약간 반식주의자야. 자, 준비! 시작! 야! 정승아씨 속도 보세요. 야! 아니, 뭐야! 이거는 삼키는 거 아니에요? 왜 쉽지를 않으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안 드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놀라운 속도입니다.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거. 다들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어, 테이션도 지금 한 그릇을 드셨어요, 우선. 네. 와. 숨을 안 쉬세요. 좀 맛있었으면 더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아유, 와. 정말. 너무 맛있다. 과장, 과장, 그 사람이다. 네. 진짜? 네. 자, 이제 테이션도 거의 이제 두 그릇째 비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의 1위, 정준하 씨. 야, 신거 뽑아시면서 받으십니다. 자, 자 마지막 그릇입니다. 마지막 그릇. 우와, 진짜 와, 대단하십니다. 그냥 말씀 입안에서 몇 번 씹게 되잖아. 아유, 차라리 이럴 바였냐. 야, 말씀하시면서도 주방에서 맛살을 대는데 우리 제작진 만들어가지고 야. 맛이 없어. 아, 그나저나. 자, 와, 자, 와, 진짜 빨리. 자, 우승은 정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그릇을 48초 만에 드셨습니다.